마시오! 무슨 소리냐! 이 황큐! 죽을 때까지 최전선이다! 할아버지를 상대해야 하다니 힘 빠질. 할아버지가 내 상대가 되는 건가? 응? 이런 할아버지가 싸울 수 있나? 노인네를 상대해야 하다니 힘이 빠지는가? 노인의 몸에 손을 대다니 내키지 않는 것. 그 나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인의 몸을 상대하자니 칼날도 잘 들지 않겠군. 마른 고목에 꽃이 필 수 있을까요? 무슨 소리냐! 노인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내키지 않는군요. 노인네가 상대니 살살 해야겠지. 무슨 소리냐! 이 황추! 죽을 때까지 최전선이다! 노인의 몸에 손을 대다니 깨름직하고. 노인을 상대로 하려니 어렵군요. 노인이 상대라니 힘이 나지 않는걸. 할아버지를 상대하자니 어렵군요. 노인이니 적당히 해두어야 할까? 노인네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깨름직하지만 노인네가 상대라니 어렵구만. 할아버지를 상대하려니 힘이 나질 않는. 너와 같은 노인네라고 생각하지 마라! 무슨 소리냐! 할아버지가 상대라니 싸우기 어렵구만. 할아버지, 무리하지 마세요. 노인네가 식은땀을 흘리는군. 무슨 소리냐! 이 황추! 죽을 때까지 최전선이다! 노인네와 싸워야 하다니 내키지 않는군. 노인의 몸에 손을 대야 하다니 마음이 내키지 않아. 할아버지라, 이거 곤란하게 됐군. 노인의 몸에 손을 대야 하다니 내키지 않는군요. 노인을 상대로 해야 하다니 내키지 않는군. 노인네, 너무 무리하지 마시지. 이런 노인네 같으니 내 상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냐? 무슨 소리냐! 이 황추! 죽을 때까지 최전선이다! 노인의 몸에 손을 대고 싶진 않고. 노인네 죽이겠다.
상대라니. 지팡이라도 빌려줄까? 노인의 몸에 손을 대는 건 내키지 않는군요. 무슨 소리냐? 이 황추 죽을 때까지 최전선이다! 노인을 상대하자니 마음이 내키지 않는군요. 노인네가 나의 상대가 된단 말이냐? 할아버지는 빠지시오! 상대는 노인이구나. 내키지 않는가요? 얼마 남지 않은 노인, 천명을 기다리는 게 좋을 것이다. 무슨 소리냐? 할아버지가 상대라니 힘 빠지는군. 노인네를 상대하자니 의욕이 생기지 않는걸? 무슨 소리냐? 이 황충 죽을 때까지 최전선이다!